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포항에 건립돼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섭니다. 에코프로는 21일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캠7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캠7 공장은 에코프로 BM과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양극 소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 EM이 건립한 공장입니다. 연면적 61,020제곱미터, 건축면적 15,058제곱미터 규모의 캠7 공장은 배터리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선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54,000톤의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분에 해당합니다. 에코프로 EM은 지난해 준공된 캠6 공장의 기존 연산 36,000톤 생산 능력을 합쳐 총 9만 톤의 배터리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캠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해 이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EM 측은 이번 캠7에 대해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 EM 대표는 20여 년간 축적된 에코프로의 차별화된 하이니켈 양산 공정 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캠7의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경쟁 업체들과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는 니켈 용량을 높여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극대화한 소재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일반적인 양극재에 비해 높은 니켈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배터리인 젠6를 2024년부터 양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 SDI는 니켈 함량을 91%로 늘린 젠6가 2024년부터 양산될 것이라면서 젠5보다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향상되고 급속 충전 성능도 향상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하려는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반 산업단지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직접 단지화한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1,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